정부와 여당이 4대강을 활용한 추가 가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당장 급한 내년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충남 서북부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예당 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24%에 불과해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들 걱정이죠. 내년 농사가. 금년에 이제 다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내년엔 다 걱정이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뭄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미 착공한 보령댐 도수로와 별도로 공주보의 금강물을 예당 저수지로 끌어들이는 도수로 31km를 만드는데 415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수로가 완공되면 이곳 공주보에 있는 금강물을 하루 21만 8천 톤씩 예당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낙동강 상주보에서도 근처 저수지 세 곳에 물을 보내는 12km의 도수로를 건설합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4대강 물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논란이 되어온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은 가뭄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 대책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상주보 도수로는 내년 여름 지어지지만 예당 저수지 도수로는 내후년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가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들은 당장 급한 내년 농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SBS 표원구입니다.